귀한 아침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안식일에 시장하여서 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내용과 안식일에 손을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두 가지 사건은 다른 장소에서 벌어졌지만 이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 복종해야 되는 최고의 권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고 이 권위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데 어, 제자들이 너무나 시장하여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노동을 하여서 미리삭을 잘라 먹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비난은 제자들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이들을 인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정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에 많은 군중들이 함께 다녔는데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보고 배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율법으로 올가맬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다녔습니다. 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록에 보면 안식일에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더욱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어, 그 초에 불을 붙여서 켜, 켜거나 끄는, 끄는 것도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뭐 1.2km 정도 이상의 거리를 걷는 것도 노동이라서 안 되는 것이고, 그 무화과 그 나무의 열매 두 개를 드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두 개를 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 물론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을 붙여서 만들어낸 더 많은 규율들입니다. 어,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이 미리 삭을 잘라 그, 잘, 잘라서 먹은 것이 이들에게는 율법을 어기는 굉장히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며 정죄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사건이죠. 어, 저희들이 잘하는 것처럼 사울를 위하여서 그 음악을 연주하고 있을 때 어, 질투하여서 사울,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이 창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였고, 광야에서 다윗이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먼 곳인 노비라는 곳까지 도망하여 피하게 됩니다. 이 노비라는 장소는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 알수 없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보면, 어, 이집트의 서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곳까지 발로 도망하였을 때 굉장히 긴 거리가 됩니다. 먼 거리를 가면서 굉장히 시장하였고 목이 말랐고 지쳐있는 다윗이 그곳에 있는 그 제사장 아비도엘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고 아비도엘에게, 아비도엘은 다른 먹을 것은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이 진설병 떡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은이 사건에 대하여서 다윗이 잘못하였거나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그 과정에서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룩한 떡을 통하여서 생명을 유지하고 더먼 거리로 도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다윗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답변은요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루 종일 성전에서 떡을 만들어 제단에 올리고 일년된흠 없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 이것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저희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나 제사장은 율법을 어겨도 되고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작은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7 절을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 나는 제사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를 원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자비한 자비한 마음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의 참된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비라고 표현했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모른 채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무고한 자를 정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함께 말씀합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율법의 최상의 권위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있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어, 구약에서 보면 창세기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섯 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더 로우라고 법이라는 율법 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율법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은 단한 단어도 빠짐없이 생명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말씀을 따라갈 때 그렇게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품어주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에 그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이것을 우리는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어, 내용을 소개하면 남미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어,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있는데 하루는 경찰들이 들이 닥쳤다고 합니다. 어, 예배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모아둔 이그 목재 창고, 그곳에 있는 목재들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어, 경찰 서장부터 말단까지 다 찾아와서 어, 이것을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선교사님은 모든 목재를 합법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어, 이 상황에 대해서 현지의 사역자들까지 나서서 어, 그 나라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일을 돕는 선교사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그래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지만 어, 이들은 막무가내였고 선교사님과 그 관계된 자들을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오랜 협박을 하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드러낸 본심은 관행상 목재를 사니 값의 반을 내어 놓아야 했다고 합니다. 하나로는 수천만 수천만 만 원에 달하는 돈을 그들이 요구하자 선교사님은 이 돈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어, 현지 사역자들이 이 경찰서장을 끝까지 설득하면서 나중에는 미와 만불에 어, 조정하였지만 선교사님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어, 그 사정을 하고 하던 끝에 나중에는 삼천불을 주면 이 일에 대하여서 없던 걸로 하기로 하겠다. 이야기를 해서 선교사님이 여기저기 수소문에서 그 돈을 마련해서 그, 그 돈을 가져가려고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전화를 했는데 그 서장님의 통화음이 복음성가가 나왔다고 그래요. 어, 그랬더니 성교사님의 이 소리를 들으면 그 전화음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 복음성가로 통화음을 할 정도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고 어, 신앙이 좋은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크리스찬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 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가 선교사님이 마음에서 크게 실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런 실망을 당하려고 내가 이곳에 와서 몸이 망가지고 부서져라 사역을 했던가 절망 끝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도 끝에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채울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눈물로 부릅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성교사님의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법으로 또 율법의 잣대로 보더라도 그 경찰서장이 범한 일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부조리였고요 이거는 뇌물을 요청한 것이었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고발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는 더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었을 때 가장 먼저 정죄를 받고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사랑은 할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10절에서는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는 것을 레위기를 읽으면 알게 됩니다. 레위기 13장 19장 18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오직 형태였고 그리웠던이 율법,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영혼을 품는 사랑도 없이 제도적으로 지켜왔던 그 율법이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내 자신뿐이 아닌 이웃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새 개명,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장 오늘 본문의 구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들을 고발한 사람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였느냐라고 고발하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는, 끌어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다면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묵상하면서 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할때양한 마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많은 양 중에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도 한 영혼을, 영혼을 보실 때도 한 영혼 정말 중요한 그것 하나를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 한 영혼을 향해서 사랑으로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여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용서와 자비로 율법대로 행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근거가 율법적인 삶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 율법적인 잣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으로만 하는 종교생활에 가깝지 않습니까?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사람을 대할 때에 율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나를 향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고 주님이 부어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세 계명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자비로 온전히 이루시는 하루. 내가 크리스천이고 내가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는 그 이유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허락하시고 나를 품어 안으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임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